비디오를 끄다니 무슨 말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의 일생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 제사장 직무를 행했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백성 앞으로 가져오는 자고, 그 제사장은 사람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두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기름 부음이란 것은 위임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백성에다가 분배하는 위임을 가진 사람이 왕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위임됐다는 뜻이죠. 이 위임이 곧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메시아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축복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위임을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야 사람의 사정을 알지 않겠냐. 천사는 사람의 사정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그 천사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신할 자는 오직 사람 중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냐 사람이냐 하는 자,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에게는 누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서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내가 어느 때 천사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라 했냐? 난 천사에게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신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혼란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냐, 아니면 신성을 갖지 않았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히랍 시대에 들어와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 결론 난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예수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 안에는 신성이 있다.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 위는 위치, 그러니까 임무는 다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같다.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신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원래 사람인데, 자, 이런 교리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이란 말을 감히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왜? 아버지 하나님과 동질이다. 이게 같은 본질이에요. 본질이 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큰 혼란을 가져오는 건데, 자, 지금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이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하는 데서 정설로.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그 중세에는 이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이냐 정통이냐 해가지고 그 처형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겨울이지 알고 보니 거기 위반하면 막 처형했으니까. 그런데 중세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나 구교나 할 거 없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다. 그럼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서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단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니까. 당시에 그 두 파가 크게 대립했는데 아리우스 파와 아타나시우스 파입니다. 아리우스 파는 안디옥 파인데 안디옥 교부죠. 우리가 많이 아는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 예, 여기 교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그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던 곳이 바로 예배소 교회죠. 가장 중심된 교회인데 거기 있는 그 아리우스는 그 단성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이 아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로, 신약 시대는 아들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고,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부예요. 아프리카 지역이고, 알렉산드리아 교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 단성이 아니고 삼위가 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단 말입니다. 이걸 자세히 말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파의 교리가 승리했냐면 이 논쟁이 325년 네,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 400년까지 그렇게 한 논쟁인데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던 사람이 황제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하나가 통일됐는데 이 종교가 통일돼야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황제가 신경을 쓰게 된 것인데 그 자리에서 황제가 아타나시우스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 그런 황제는 아타나시우스 손을 들어줬냐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유명한 도시고 예, 지금 같은 뭐 뉴욕이랄지 워싱턴이랄지 이런 식이 되는 교회죠. 아니죠, 도시죠. 그리고 가장 그 현대화된 그런 문명화된 그런 도시로 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점령을 해서 새로 만든 도시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자,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죠. 당시에 수십만 권의 책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그런 도서관이 있었다. 도서관이 그만큼 있단 말은 그만큼 문화 수준이 높은 곳이고 발달한 곳이란 뜻이죠. 자, 사전에 어휘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좌우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한글 사전에 어휘하고 영어 사전에 어휘하고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은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다 그 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언어가 많아져요. 어휘가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비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역에 가보면 언어가 몇 개 안 돼. 예, 하와이 가서 들으니까 그 하와이 언어는 단어가 다 500개밖에 안 되는 500개. 그러니까 그 500개를 가지고 모든 표현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산 사람이 아니고는 그 언어를 듣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언어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성서를 기록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단어 수가 많지 않은 원시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어 속에 많은 생각을 함축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히라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히라버는 발달된 거지만은 성서를 기록한 히라버는 알렉산드리아가, 아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점령을 해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니까 그 언어를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히라버입니다. 예, 코이노니아, 코이,
코인인가 해가지고 새로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가장 간결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언어가 지금 성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가 단조로우면 그 함축된 사상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 실제를 모르는 그 말을 들어도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언어들은, 상관이 별로 없지만, 자, 성서 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언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하긴 어렵지 않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다 한국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른의 생각을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예,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깊은 뜻을 알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와 같은 건데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런 면에서 크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말 자체가 알렉산드라 세운 도시란 말입니다. 새로 만든 지중해 연안이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지만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성서를 자 얼른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배우기는 쉬워. 예, 성서 헬라어를 배우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 단순하니까.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기는 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다시 한국어로 왔고, 요즘 지금 성경책은 될 수 있는 대로 히라보에서 바로 번역하자.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되고,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문자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다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예, 내가 실제로 알고 그것을 읽으면 무슨 말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살던 데는 이 고구마를 보고 감자라고 그래요, 감자. 예. 근데 사실은 고구마하고 감자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구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자라고 그러지 고구마라고 안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다 알아듣고 들어. 거기 사는 사람은 알아들어. 근데 외지 사람이 들으면 고구마를 보고 감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강원도 감자인 줄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중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 중에서 취해야 된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예?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됐죠? 근데 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냐?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아론은 그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나 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모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말이지 너 그 형을 제사장으로 세우냐 이거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난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각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이리 가져오느라 이것을 지성소에 법궤 옆에 놔두고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선택하는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더라. 예,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에서 싹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냐. 이래서 모두 다 입 다물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야,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같은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 어떠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안과 바깥을 갈라놓은 포장이 있죠? 예,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는 이제 성막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 제사를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물 길는 사람, 또 장작 펴는 사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레위 지파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또 이런 자선 있고 저런 자선 있고 그렇잖아요. 뭐 고라 자선 있고 누구 있고. 이게 다 제사장 지파는 지파인데 바깥에서 일한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성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 바깥에서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안에 맨 큰 그 단이 하나, 그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의 크기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합해놓은 것만큼 그리 커요. 그게 가장 큰 거죠. 자, 거기는 재물을 잡아서 불사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는 그릇에 담고, 예, 담고, 그 다음에 그 살은 각을 내서 그걸 그 불사하게 되어 있다고. 불사르고 그 재는 동편 재버리는 곳에 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신약에 오면 십자가를 상징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번제물이었다 이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그냥 손 씻는 곳이에요. 물이 있어가지고. 예,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해당돼요. 그리고 또 한 번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성소인데 거기는 떡상과 금등대와 금향단이 있죠. 그 금 떡상에는 12개의 떡을 매일 갈아넣게 돼 있어요. 그건 12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 그것은. 그런데 위에는 기름을, 감람유를 붓고 심지를 해서 등을 켜도록 돼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등대만 그래요. 다른 기물들은 다 어떤 것이냐면 전부 조각목이라는 나무에 그 금을 입힌 것입니다. 벽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또 금향로도 그렇고 다 그러시겠어요. 그냥 그 순금으로 된 건 없어요. 그냥 등대만 있는데 그 등대도 불을 켜자면 감람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지가 필요해. 그 심지는 섬유니까 면으로 만든 거라고요. 자, 제사장들 중에는 거기서 이제 그 불똥을 매일 제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여러분 옛날에 그 등잔 보면 아는데 그 심지가 타서 이제 그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그걸 안 떼주면 연기가 나요. 예, 그리고 불빛이 좋지 않고 그냥 늘 그걸 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떡상에 떡을 갈아놓는 사람도 있고. 자, 금향로는 어떤 것이냐면 그 향을 피우는 곳이 두 군데 지금 번제단에서도 재물을 태울 때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금향단에는 조그마한데 그것은 네 가지 향품을 섞어가지고 그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향의 내용은 죽음과 부활, 고난과 승리, 이걸 상징하는 향품들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향품이. 야, 그건 내가 지금 다 얼른 기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것은 성소 중에서 제일 안쪽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기 직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어떤 경우에는 지성소에 있다고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소에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떡이나 예, 등 같은 것은 불빛 같은 것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향내는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냄새니까. 예. 예, 그런데 의미가 있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말해요. 내 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예요. 자, 제자들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조기도문이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여김을 받으시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서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그런데 금향단에서는 하나님 문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건 성숙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죠. 응? 그렇죠? 내 문제가 없어야지 하나님 문제로 기도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잖아요. 응? 그런 기도가 금향단의 기도입니다. 향단의 기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야 그 이제 지성소 안으로까지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번제단의 기도는 내 문제를 기도하는 거니까. 내 문제, 인생의 문제, 네, 이걸 기도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고 금향단의 그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라야 돼요. 다른 불을 하면 안 돼. 다른 불을 드렸다가 고라자손이 하루에 250명이 죽었단 말이었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불이라야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기도는. 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해도 안 되는 것은 번제단이 없이 기도하면 그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데 그건 두꺼운 휘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깜깜하게 가려져 있는 그런 두꺼운 휘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라고 그럽니다. 지성소의 휘장. 그 안에 들어가면 벗개가 있죠. 벗개는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돌비 두 개, 모세가 가져온 돌비 두 개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는 그 항아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만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그 벗개 안에 들어있고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뚜껑을 보고 시은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은소 혹은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뚜껑은 순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룹이란 게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예, 그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와 그리고 쌍만 지팡이가 들어있죠. 이건 전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생명을 상징하는 그 벗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순수한 생명을 상징해요. 전부가 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받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벗개 위에 뚜껑 그 열고 하는 게 아니고 항 덮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속죄의 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지 않아요. 그 피로 구속 안 받았네. 네, 하는 말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전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해하려면 성막에서 행하는 것을 특별히 그 알아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나. 그런데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양의 피를 드렸으니까 얘는 예수의 피를 드린 거다.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어. 그걸 자기하고 하면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이 피는 내 피를 해야 되고, 내 피. 그래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어야 돼, 반드시. 그건 내가 안수한다는 말인데 안수한다는 말은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를 연결시켜 놓은 거니까. 자,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 또 되라고 또 되라고 늘 그런다는 거예요. 의식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게 직접 내가 한 것이야.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어서 내 피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내 피는 곧 내 생명이죠.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신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걸 가지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니까. 우리는 거의 생소하죠. 예, 그냥 의식으로 여겨지지 뭐 실제적으로 여겨지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세계에 나온 기독교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의식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양보다는 사람이 더, 예? 양보다는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그렇게 써 있어. 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은 이게 도로 또 의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 천주교에 가면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 이거 다 그걸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의식을 이제 다 배제하고 말씀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성찬식 때는 막 몸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마음을 가다듬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그 의식을 행해. 근데 그때뿐이지 그거 사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평생 그게 간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의식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내가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우리가 예수와 만날 자리다 한 말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만나서 그분하고 내 생명이 서로 연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양은 수없이 죽었지만 나하고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은 속죄를 받았는데 나는 속죄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양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따르고 본받고 지키려고 노력하죠. 절대로 못 지켜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자님이나 석가모니가 하는 말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공자님 말씀도 내가 배우고 익히면 돼. 그래서 학이 실습이라고 그래요. 배우고 익히면 불용 여로와 이 어찌 기쁘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자,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예, 나를 따 이렇게 수도해라. 그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은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전혀 다른 생명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인가 보면은 산상보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전 성경의 히말라야 산꼭대기 같은 거다. 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가장 그 아름답고 중요한 핵심의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하나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쉽다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이르렀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자, 옛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예? 내 눈을 때렸으면 나도 눈을 때려주고 내 이를 뺐으면 나도 이를 빼주라 이거예요. 보상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 오리를 가자면 오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심리를 가라 이거예요. 예, 그렇다고 오리 가자는 사람은 심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무한히 가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지킨다고 애를 써. 그런데 아무도 그걸 따르고 지킬 수가 없어요. 해보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예? 구약의 율법은 다 한계가 있어. 안식일 날은 해질 때부터 다음
날까지 이렇게 안식일 지켜라.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일하지 말라고만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모두 그 우리 예언서 같은 데 보면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에? 그럼 요즘에 안식일 지키라 못 지킬 사람도 있겠어요? 그 시간만 일 안 하면 되는데 뭐가 하겠어요? 유태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열 가지 계명 중에 가장 무서운 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계명이에요.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했지 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 자들 반드시 죽일지요. 왜 이 안식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나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심히 좋다 하시고 안식했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심히 참 좋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지었구나. 이렇게 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미완성되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하다가 덜 하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아놓으면 어떤 경우는 잠을 못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녁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해. 예. 여러분 저녁에는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다가 그냥 쉴 수가 없잖아요. 일을 마쳐야 쉴 거 아니겠어요? 일을 마쳤단 말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하신 일을 창조를 마치셨으므로 예? 자기가 안식하시고 이날을 복주어 걸어가겠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식하고 우리도 그렇게 안식하라고 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생으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귀할 수가 있냐. 이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도 죽음에 앞에 서면 하나님 왜 사람에게 죽음을 만들어놨나?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러면 안식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은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예,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야.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이거 연합이지, 그렇게 알고 보니. 지금 생각하면 연합.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 앞에 베푸는 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왕답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러면 안식을 지킨 거죠. 그런데 응? 그런 왕이 있겠어요, 어디? 예, 그런 세상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켜도 지켜도 해도 해도 완성이 안 되니까 그 예언자들은 다 나오면 하는 말이 너희는 왜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참 고집 센 사람들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왜 가식을 하냐? 유선자가 되냐 이러잖아. 난 미국 가서 제일 궁금한 게 유태인들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 쟤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보자마자 내가 기가 죽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막 거룩하게 생겼어요. 네? 그 구렛나루 시험에다가 막 확 나가지고요. 여름인데도 새까만 양복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딱 마주쳤어. 근데 쳐다보질 못하겠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거룩하게 생겼는지 쳐다볼 수가 없어. 그 저런 사람 보고 뭐 위선자니 뭐
여기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만나보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말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빈틈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유태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뭐 수전, 두전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섹스피어가 그 사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잔인하잖아요. 심장 1파운드를 도려내라고 하잖아요. 심장 가까운 데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주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만들어놨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들은 존경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해. 많은 기부를 해.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30년을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흑인들 이렇게 말은 안 됐지만 흑인들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처럼 말이지 노사분규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남의 거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볼펜 하나라도 뭐 자기 주머니 넣고 가지 갖다 놓고 간 사람은 없대요. 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좋은 걸로 대우를 받았으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안 그렇대요. 어느 회사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걸 바로 자기 거로 생각한대요. 자기 나라, 자기 회사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한대요. 아주 애쓰고 잘 되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간 데마다 환영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직장에 가도 그렇게 하면 대우받죠. 당연히. 예, 자기 학교로 알고, 자기 회사로 알고, 자기 나라로 알고, 그런 사람을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희사한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미국도, 그러니까 월가를 점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미국이 무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중동 사태를 보면요. 참 모순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렸던 나라잖아요.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그 땅을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 영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유태인들이 필요했어. 그 협약을 맺었어. 전쟁 이기면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2000년 동안 비워놓던 땅을 들어가 내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만주에 가서 우리 내 땅이다 하면 되겠어요?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냐. 근데 그 어림도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하고, 아니죠, 그, 되죠. 팔레스타인하고 늘 전쟁이 붙잖아요. 보통 팔레스타인이 참 억울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살던 땅을 들어와서 뺏어가지고, 어? 자기들이 권리를 가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런데도 미국이 항상 누구 편에 있냐면 이스라엘 편에 있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미국에 기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보면 참 모순된 것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현실이에요, 그 현실. 예. 팔레스타인 뒤에는 산옥이라는 아랍 인구가 들어있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든다고요. 그 얼마나 유태인들이 미국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섹스피어가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버렸어. 소설을 써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다. 자, 왜 사람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느냐? 그러면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지나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자기 대신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땅 위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 약속이 가장 원초적인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말이. 예, 인생은 뭐 때문에 있냐?
자, 여기서 나는 무엇 때문에 있냐 하는 답이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이렇게 명확한 구절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에요. 자, 성경이 하나님이 썼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쓴 건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필만 그것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냐? 또 그걸 갖고 어떻게 인생관을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보다 더 사람한테 더 복된 말은 없어요. 예, 내가 뭐 불경 다 본 것도 아니고 뭐 유경을 다 본 거 아니지만은 어디 가도 사람에게 이렇게 복된 말은 없어요. 예, 지으신 자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게 하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보다 더 좋은 말 있으면 찾아봐요. 예, 더 좋은 말 있으면 그리 가도 돼. 예,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 아, 이미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잃어버려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사장과 왕은 이 축복을 지금 형식적이지만 받은 거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럼 제사장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축복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적어도 남에게 베풀면서 할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많고 많은 사람이 부자지만 실속은 베풀면서 한 사람이 더 부자잖아요. 남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돈이 있는데 줄 수가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이지 뭐. 예? 평생 그거 쥐고 있다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참 허망하지요. 하, 평생을 고생했다 이거야. 누구 위해서? 지 위해서 고생했으면 뭐 고생했단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누구 위해서 고생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다 자기 살 자기 부자 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뭐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면 칭찬해 주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지 위해서 해놓고 뭘 그럼 우리가 소가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고 산다 해서 말 소보고 하, 참 수고했다 아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부주간에서는 수고했다 하겠지. 아, 너 소 풀 잘 뜯어먹고 잘 커서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외에 누가 소보고 풀 많이 뜯어먹었다고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보면 사는 법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아무도 위하지 않았다면 뭐 가치가 어디가 있어요? 누구 보고 원망하겠어요? 예, 네. 아주 간단하잖아요. 적더라도 나눠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많아도 나눠먹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단 말은 내가 나눔을 위해서 뭘 베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 축복인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탈취자였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려다가 못 나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응?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종살이 하면서도 하루같이 지냈다 그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됐어. 예,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원래부터 뭐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아서 모르는데 이건 뭐 정말 이거 형편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뤄져가지고 이런 인간이 됐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서 그 죽을 때는 그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열두 아들들을 놓고 쭉 축복하는데 그걸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어.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 강에 보면 다 있어요. 자세하게 일일이 다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다기보다 예, 제사장이
백성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예. 어떤 아들한테는 저주를 해요. 단을 향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너의 길은 독사의 길과 마찬가지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 하겠어요. 예. 그러니 이미 아버지라는 그런 육신적인 세계를 떠난 사람이란 말이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렇죠. 바로가 어딘데 거기서 축복을 하겠어요. 예. 자기 육신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 사실, 나무 떨리도 떨릴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를 두 번이나 축복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육신의 어떤 것을 넘어선 사람이죠. 이렇게. 그 탈취자의 어떤 건 이미 벗어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되어버린 거야. 대리자가. 아, 이건 이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제사장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옷자락에 전부 저기, 그, 방울을 달아가지고, 금방울을 달았잖아요. 그, 성류를 하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디를 지나가면 그 방울 소리가 울리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은, 제사장이 지나간다. 이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다. 그걸 표현하라고. 이걸 본따서 만든 것이 교황의 옷입니다.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 예. 추기경들도 만약에 망토를 쓰잖아요. 그게 다 그거 본따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 망토만 봐도 다 경의를 표시하죠. 예. 교황은 머리에다 이 금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써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그렇게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하는 거냐.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왜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고생했으니까 그렇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만유를 포함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만유를 포함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지금 간과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엄범부려 버렸으니까 예? 사람들이 그 사랑만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 구속이 없잖아. 그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란 말도 내가 옛날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한 줄 모르겠어. 응?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래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왜? 내가 있을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응?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자리를 마련해놨잖아요. 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했어요. 그 처소가 어디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인크라이스트, 인크라이스트.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 문제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잖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말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만나서 자연히 하나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만나면. 예.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죄가 있냐 없냐가 아니고 예, 있든지 없든지가 나 옛날에 아, 내가 무슨 죄로 하나님을 이렇게 노력했을까 아,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 그럴 일이 없는데 예, 그렇게 성경은 써있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해결되냐고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해 죽은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나를 위해 죽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해본 것 같아요. 낮자고 하시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 죽은지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말씀이 반쪽도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예수를 알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알면 이번에 저
그 신유길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3, 제3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3. 오늘도 우리 집 왔다 가셨는데, 제3. 그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던 무슨 말이냐면, 참사람, 원형인간.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물어봤어. 말하다가 지금 말이 끝나버렸는데, 신학계에서 혹시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기회는 없는 것 같다고 그래. 네, 없어요. 없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인간이라는 건 없단 말입니다. 네, 그 없어요. 왜냐하면 없을 수밖에 없죠. 동산을 떠나버렸으면 없죠. 동산 밖에 나온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인데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들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어. 바벨톰 쌓은 것처럼 말이야. 성을 쌓은 사람.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이렇게. 아, 악한 사람의 길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죠. 아벨은 뭐냐? 죽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계단 아래서 신원한다고 했어요, 신원. 그러니까,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거든요. 그건 누가 하냐? 아벨이에요, 그건.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을 억울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강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갚아주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있어 항상. 강자와 약자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이제 이 둘밖에 없으니까 누군지 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려면 아벨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냥. 나도 참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되려면 아벨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그래 못한 거예요. 누가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선을 행하고 싶죠. 근데 못해. 왜?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네?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 사람은 자기가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선을 행하고 싶어. 모든 종교인들이 다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왜 못하냐? 그것은 아벨처럼 되니까.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대요. 신음하고 있대요. 자, 이거 언제 해결될 것이냐? 어린 양 예수가 임봉한 책을 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그 말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영광과 존귀로 관쓸 때 그때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곧 내가 받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가 영광 못 받으면 나는 아벨이니까 계속해서 제단 밑에서 억울한 것만 호소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분이 진짜 억울한 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악을 행할 사람 아무도 없어져 버려요. 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예.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 어차피 죽은 건데 왜 또 자꾸 뭐 내려오지 못했던 소리 하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어차피 죽었으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 내가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 거기 내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포함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과 나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하고 나는 달라. 실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연합이 되겠어요? 예수님 죽으신 그 자리에서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한 그 자리에서만 다른 사람하고도 연합이 돼요. 왜? 사람만 보니까. 사람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사람만 보는 교회고 그 사람이 모인 것이 그의 교회인 거예요. 예. 네. 그럼 교회는 얼마나 신성한 곳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교회가 변질됐는지 그거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 거기서 인류의 평화가 있어, 이제. 영원한 평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다 평화가 없어. 예, 어떤 것도 다 평화. 왜? 다 조건이 있으니까. 누구하고 내가 친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잖아. 취미가 맞든지, 생각이 맞든지, 뭐, 사상이 맞든지, 뭐, 이,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업계에 따지면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고독해요. 예,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도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찾아봐도 없거든요. 참된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세마다 세상이 이 모양이냐, 뭐. 왜 인간들이 다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길이 없잖아요. 나 혼자 외로우니까. 그러면 이제 낙낙장성이 되려고 생각하는 거죠. 백설이 망건곤하지. 도야 청청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지. 그래, 너는 다 눈 맞고 다 시들어져 없지만 나는 도야 청청한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길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야 청청하고 있으면 자기는 잘났다고 하지만 사람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지사장은 사람을 포함하는 사람이 포함.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포함하고 그 사람과 함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냥 피만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피만 받아 간다는 말이야. 예, 요즘 체열도 하는데 한 1파인트 좀 빼가지고 갖다 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피는 생명이라고, 생명. 예, 그럼 한 생명이라야 인도가 되지. 한 생명 아니면 인도가 안 된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지사장은 얼마나 존귀하고 성결하고 영화로운 존재인지 말이야. 온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예요. 자, 예수님을 보고 대지사장 되기에 합당하다. 이 말을 하느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옛날 지사장은 법으로만 했어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참으로 지사장이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 예,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 굉장히 좋아. 예, 그 사람들이 잘 그걸 안 보고 몰라. 그 뜻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 새 언약, 신약이 어디 있냐고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은 뭐고 옛 언약은 뭔가 이걸 구별하기 위해 써졌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의식적이고 법률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이 없어요. 전부 다 실제적이고 생명이고 예 영이고 이렇게 돼요. 갈라졌다 갈라져 버려요. 우리가 새 구약 안에서 축복을 얘기하면 돈도 많아야 되고 땅도 많아야 되고 뭐 가식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게 축복이에요. 그 일반적인 축복이나 비슷해. 그 축복이. 그런데 새 언약 안에는 축복은 그게 아니고 전혀 그와 관계없는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민이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자이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는 만인이 공유하는 자리잖아. 누구도 거기서 나는 자격이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자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요. 전혀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참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참사람. 자, 신 교수님이 제3의 인격을 얘기했더라고. 근데 그 제3, 그 말이, 그 내용이 뭐냐면, 참사람, 원형인간, 그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다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세계 안에는 없어. 왜? 가인과 아벨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것뿐이에요. 예?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옳으면 내가 틀렸고 내가 옳으면 네가 틀렸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가져도 안 되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세계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텃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상을 버리란 말도 아니고 난 이 말이 같이 살지만 거기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생각하지는 말라 이거. 거기서 내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그건 하지 말라 이거. 그건 허망한 짓이다. 응? 왜? 과연 그 속에 들어 어떻게 행복을 찾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세계에서 누가 행복하겠어요? 예, 그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은 제사장까지 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예. 또 그것이 바꿔지면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 예. 그냥 예수는 그 둘을 겸했다 그 말이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은, 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야, 놀라운 말입니다. 근데 그건 딱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만 가지고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있는 말들은 모두 결론입니다. 결론. 예. 그러니까 이 해설이 없이는 이 왜 이렇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우선 좋죠. 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아, 이러면 참 좋잖아요. 기분은 좋은데 이건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아, 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예, 그대로 전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말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구나 성경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왜 밭에 묻힌 보화가 그렇게 위중한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로 다 밭에 묻힌 보화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그 계속 먹어봐야 알지, 안 먹어보면 몰라. 그냥 건성으로 믿었고 아무 맛도 없어. 수박 그다르게요. 예.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예, 그 먹어야 뭐 변화가 되죠. 안 먹으면 변화가 안 돼. 밥을 안 먹고 배부를 방법이 있어요. 못 먹고 살찔 방법이 있냐고요. 살찐 사람은요, 난 뭐 그냥 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만 먹고 살찔 수가 없잖아. 어차피 뭘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뭐 덩치 커 이런 사람 보세요. 밥 먹는 거 보세요. 겁나게 먹습니다. 겁나게 정말로. 예, 다른 사람 몇 배 먹어버려요 그냥. 옛날에 나들 보면 저 아틀란타에는 봉경이 밥 먹는 거 보면 말이야. 옆에서 한 말이 막 너무 신기해, 신기해. 우리 먹는 공깃밥 이런 건요, 두 숟갈밖에 안 돼, 두 숟갈. 그것도 그냥 먹으면 적으니까 꼭꼭 눌러가지고. 한 숟갈 해갖고 먹는데, 오물오물하면 다 넘어가보는 거야.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말이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면요. 지금은 그런 밥그릇 없어. 굉장히 크잖아요, 밥그릇이. 거기다가 그것도 또 안 돼가 고봉을 올려서 물 발라가지고 이렇게 눌러갖고 주는 거예요, 그 밥이. 보리밥이고 이러니까 많이 먹어도 되나? 근데 그거요, 위에 봉오리요. 한 두 번 해보면 다 들어가 버려요. 예. 네, 뭐 엄청나게 먹는다고, 해먹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일하니까 살이 안 쪘지. 요즘엔 그렇게 먹으면 살쪄서 먹겠네. 그러니까 안 먹고 살찌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가 나쁘고 살찌는 방법도 없고요. 빼빼한 사람은 다 위가 안 좋습니다. 소화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뭐 소화가 돼야 살이 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볼수록 신기해요. 볼수록 신기하고 알수록 더 재밌어요. 알수록 더 재밌어요. 알수록 맛이 깊은 맛이 난다니까.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말이 그래요. 고기 안 먹는 사람 고기 맛을 몰라요. 잘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 근데 고기를 먹은 사람은요, 안 먹으면 막 싹싹 비벼요. 에, 우리 집 앞에 포주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며칠 고기 없어 묵묵은요, 막 소, 생목이 오르니 어쩌니 했어요. 예, 먹다 안 먹으면요. 아, 미국 가서 간 데마다 LA 가이드를 구워주잖아요.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뭐 LA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밥상을 보면 한심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게. 뭐 한쪽 아래가 있어야지, 말 아무것도 없으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밥상이. 그러니까, 먹어보는 게 더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봐야 점점 더 재미가 있어요.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에 한번 해봐. 해서, 안 생각해.